주문주한테 차돌 짬뽕 3개랑 볶음밥 2인 2개를 같이 주세요. 그리고 돈 드릴 테니까 달걀후라이 5개만 해주세요. 네, 부탁드릴게요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마이터 친구들 모두 열심히 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많이 많이 광만입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도 유튜브를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요, 숙취가 안 풀려서 해장하러 왔습니다. 오늘은 차돌짬뽕이랑 볶음밥이랑 먹고 갈 겁니다. 아, 술이 너무 안 깹니다. 사람은 왜 계속 술을 먹는 걸까요? 저 옆에 살아요. 예, 네, 저 아침에도 시켜 먹어요, 사실. 아, 그래요? 아침에도 사장님이 배달 오셨을 거야, 아마. 아, 그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면 좋은데요? 그쵸. 조회수랑 얼마나 그 동영상에 오래 머물렀느냐. 예, 예. 고맙습니다. 이야. 볶음밥 2인분입니다. 계란 후라이 5개도 넣어봤습니다. 춘장은 여기 이렇게 따로 주셨어요. 짬뽕 마음을 여기다가 담아 먹을게요. 소스를 좀 뿌려볼게요. 이야, 잘 먹겠습니다. 와, 짱나는구나. 고맙습니다. 차돌짬뽕 세 그릇이 나왔는데 일단 한번 좀 덜어볼게요. 와우, 기가 막히는구만. 따로따로 드려야겠다. 겹치지 말고. 이게 설거지하기 힘들어. 아, 그냥 광패에 담아달라 그럴 거랬다. 우와, 엄청나네, 엄청나. 새우 한 마리 실종. 새우 세 마리 들어간 거죠, 총. 한 그릇에 하나씩. 그쵸, 이제 어디 갔지? 예쁘게 나오려면 한 마리 더 있어야 되는데. 이왕 찾는 거 찾자. 찾았다. 썸네일. 그럼 여러분,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자돌박이. 와, 볶음밥도 아니야. 아, 너무 맛있다.
곡자 하나만 부탁드려도 돼요? 감사합니다. 조금 진짜요? 알란지 모르겠네. 알려드릴까요? 아, 애기들이 유튜브 많이 보는구나. 맞아. 모를 거예요, 애기들. 애들 다 커요. 아, 그래요? 몇 살인데요? 지금 스물. 진짜요? 스물. 아, 정말요? 친구들이 먹을 거라니까 궁금하다고 어디 가서 물어보면서. 저 여기 있어요. 이모님 자제분들이 서른이 넘으셨다고? 아, 진짜 맛있다.
짜자잔. 저녁 시간이 되니까 직원분들이 배달을 나가기 시작합니다. 사장님, 저 공깃밥 두 개만 주세요. 예. 나, 단무지도 좀만 더 주실래요? 짬뽕밥. 올렸을 때와 안 올렸을 때의 차이. 아. 아이고.
실시간이 아니죠? 네, 실시간 아니에요. 언제 방송하나요? 이거요? 편집해서 올리면은 뭐 이번 주 안에 올라가든가 다음 주 월요일쯤 올라갈까요? 그러지 점점 작아지죠. 좀 매웠네요. 하지만 숙취가 다 풀리는 듯 합니다. 여러분 끼니 거르지 마시고 많이 많이 드세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 다 풀리셨어? 네. 한 그릇도 다 못 먹는데? 아, 네,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, 진짜. 세상에. 혹시 그러면 참외 하나 사왔어? 아, 정말요? 이모님이 참외를 주셨습니다. 제가 과일을 너무 안 먹는 편인데 이건 먹어야겠어요. 아, 단짠. 얼굴이 익었네요, 완전. 이모님 주셨으니까 먹어야죠. 아우, 진짜 잘 먹었다. 아, 안녕. 뿅? 난 차돌짬뽕 이렇게 맛있는 건 믿고 처음 알았네. 아우. 차돌짬뽕 맛있었어. 계란후라이도 직접 해주셔가지고 다섯 개나 해주셔가지고 맞죠? 차돌짬뽕 세 그릇, 볶음밥 두 그릇, 달걀후라이 다섯 개 그러니까 5만 원 받았어. 돈벌이요?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. 하면서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. 아, 근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잘 안 했더니 살이 한 10kg 찐 것 같아요. 자장 갈게요. 잘 먹었어요. 가세요. 예, 갈게요. 예. 광만이.